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 햄스터들이 케이지 안이 아닌 집안에서 산책을 하며 유유자적 즐기는 모습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보고 어떤 집사님들은 햄스터를 풀어놓고 키워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목, 다른 말로 집안 산책은 생각보다 많은 조건들과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어떨 때 집안 산책을 시켜줘야 할 것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햄토피아와 함께 알아볼까요? 햄토피아. 햄스터는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 활동 영역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은데요. 그래서 가급적 큰 케이지에서 키울 것이 권장되고 있는 추세죠. 그러나 넓은 케이지에서 햄스터를 반려해도 햄스터가 케이지 크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형 행동을 보인다거나 혹은 탈출을 시도할 수 있어요. 이때 햄스터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집안 산책을 시켜주게 되는 건데요. 방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집안 산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햄스터는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둘러본 공간은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집안 산책을 통해 집사님의 공간을 햄스터에게 인지시켜 주었다면 주기적으로 햄스터에게 그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햄스터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햄스터 집안 산책을 위해 정돈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청소가 되겠죠. 청소기로 먼저 먼지를 싹 제거해 주신 다음 걸레나 정전기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바닥이나 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싹 청소해 주셔야 해요. 청소되지 않은 채로 산책을 하게 되면 방 안에 있는 먼지나 오물이 햄스터 몸에 그대로 묻게 되고 그 상태로 그루밍을 하게 된다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틈새 차단하기. 햄스터는 굉장히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구석진 곳에 틈새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손가락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면 햄스터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시고 틈새가 있다면 막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밑이나 가구 틈새, 침대 밑 공간 등등 햄스터가 방목하는 공간에 있는 모든 틈들은 막아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문 닫아두기. 햄스터에게 방 하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지만 집사님들에게는 방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이 있을 수도 있죠. 햄스터가 그 공간까지 넘나들지 못하도록 햄찌가 있는 곳에 방문은 닫은 채로 산책을 진행해야 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햄스터가 그대로 탈출해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물건 치우기. 햄스터는 물건을 갈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햄스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물건은 미리미리 치워주는 것이 좋답니다. 마찬가지로 햄스터가 먹어서는 안 되는 식물이라거나 살충제가 뿌려져 있는 곳은 다가가지 못하게 해야 하고 전기선 같은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끌리는 커튼이나 침대 이불은 햄스터가 기어오르다가 그대로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햄스터 손에 닿지 않게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 안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을 만한 물건들도 치워두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산책하는 동안 꼭 지켜보고 있기. 모든 위험 요소를 치웠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금물. 햄스터가 산책 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고 또 어떤 사고들이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집안 산책을 하는 동안에는 집사님이 꼭 지켜보고 있어야 한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 햄스터가 깊은 곳, 손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숨어버렸을 때에는 억지로 햄스터를 잡아끌어다 꺼내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어둡게 해준 다음 햄찌가 평소 좋아하던 간식 같은 것들로 유인해서 다시금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잡아끌거나 하면 안 돼요. 햄스터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다거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집안 산책은 강제나 필수가 아니며 햄스터가 원할 때에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너무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햄찌가 성장한 이후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햄스터 집안 산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